해경 구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네. 문제는 없었나요? 전혀 문제 없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잘 협조돼서 해경정이 지금 앞에 회초까지 되셨고요. 어선 등 유람선까지 해가지고 한 10척 정도가 이제 도와주셔갖고 아주 안전하게, 예. 사고 난지몇분 만에 구조가 된 건가요? 아, 그 이제 뭐 배가 가라앉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바로 이제 암초에 부딪히고 바로 연락이 됐기 때문에 아마 10분 정도 안에 전부 다그 손님을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야, 어려움 없었죠. 일어나면 또 파도가 조금 잔잔한데였고 그나마도 이제 그 배가 뭐 이렇게 뭐 침수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뭐 전혀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안전 조끼 다 입고 구명 조끼 다 입고 그 도와준 선박에 서서 이렇게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고는 단순히 예, 선장님의 선장의 실수인가요? 과실입니다. 네. 평소에 다니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장님이 운전 미숙이로 봐야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물이 빠지면 보이고 나오고 물이 밀면 안 보이고 이제 잠겨버리고 그런 암초에 부딪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선수 쪽, 앞쪽 객실에 물이 좀 찼어요. 배에 무슨 뭐그 암초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볼수 있는 뭐 레이더나 이런 것들 장비가 아, 다 있나요? 있죠? 장비가 다 있는데, 그 지름길로 안간 거죠. 지름길로 안 장비, 가고. 예, 지름길로 안 가고, 실수를 한 거지. 항로 이탈을 한 거지, 약간. 근데 왜 항로 이탈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 선장 실수죠. 그러니까 그 암초로 가서는 안 되는데, 암초를 타버린 것이죠. 암초를 부딪혀 본 거죠. 평소에 운행할 때 레이더 같은 거안 보고 왔나요? 아니, 하죠. 한데, 섬 쪽을 손님들한테 좀더 가까운 쪽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선장님 욕심이죠. 네, 우리 이청 선장님 네.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바로 선사 대표의 얘기를 보면 네. 선장이 예, 항로를 그렇죠. 이탈했다. 예. 아마도 유람선을 탄 사람들한테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암초 쪽으로 갔는데 그걸 네. 5m 정도는 좀 뛰어서 갔어야 되는 좀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부닥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직접 유람선을 선장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즉 유람선 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뭐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유람선에서 항로 이탈을 해서 선조에 닿아가지고 스크류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썰물과 밀물의 그 차이를 네. 선장이 약간 잘못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항로 이탈도 했지만 썰물과 밀물의 차이를 잘못 판단한 아, 밀물 예. 때는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썰물 때는 가면 안 안 되는데, 되는 그때 거죠. 간것 같다. 예, 그런 그 지금 말씀을 선사 대표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미스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은, 유람선 박항수호가 세월호보다도 무려, 7년 전에, 네. 건조가 돼가지고 좀 오래됐다. 예. 1985년에 건조됐으니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거의 일본은 설령이 20년입니다. 20년만 쓰면은 다시 못 쓰게 폐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그 폐선된 기 직전의 것을 가져와서 10년 연장, 뭐또 10년 연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폐선을 연장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다 쓰고 우리한테 넘기는 배인데. 네, 그거는 사실 그 연안 여객선의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동안 그 30년으로 해서 사실 세월호 사고도 났고 이번 사고도 났거든요. 원래 당초 20년이었는데 그걸 늘린 거죠, 2009년에. 그렇습니다. 30년으로. 네네. 해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취지인데, 예. 근데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해양부가 연안 여객선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예.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김정남 홍도 청년의장 얘기가
지난 3, 4월에 배가 들어올 때 이게 27년이나 된 네. 배여서 네. 탄원서까지 냈다. 네. 예. 그런데 또 예. 들여왔다. 이런 얘기가. 네네. 그게 잘못됐고요. 지난 5월에 그 해경이 그 유람선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아마 심주하지 못한 조치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해양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예. 거기에 의하면 설령을 30년에서 20년을 줄였습니다. 아, 다시 줄였어요? 네. 이제는 못 들어옵니까? 30년짜리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예. 그 대책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5년의 한도에 최대한 5년만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럼 25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내항선 2천척 중에 52%가 지금 2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25년 아. 이상이 무려 34%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심각하죠. 20년 이상이 34%나 된다. 52%입니다. 52%? 네, 네. 25년 이상이 3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하고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독점 노선이 많거든요. 네. 거기 경쟁 논리를 도입해서 좀 더 경쟁을 시키면 이런 좀 더 선박을 개선하려는 그 노력을 할 수 있죠. 결국은 그 법을 시행을 하려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배가 퇴출돼야 된다는 아주 네. 난관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트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항선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네. 뭐 그런 획기적인 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앞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선사 대표인 이재경 대표는 이번 사고가 보면 선장의 네. 선장의 운전 미숙, 선장의 과실이라고 좀 거듭 주장하고 있고 네. 앞서 이렇게 좀 자막에 보니까 홍도 청년회 등에서는 이른바 노후된 네. 배를 들여와서 노후화 이것도 큰 문제다. 이거 들여와서 이것이 뭐 예견된 사고였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때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어요, 해경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